신뢰도 약! 어, 다행이다. 두 개 다 있었네. 됐다. 더 뛰었으면 죽었을 뻔했어. 버섯에 없는 것이 떨어지면 낙사거든. 됐다. 마녀한테 온 거야? 두 사람은 마녀의 저택, 이 있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괴물이 된 마녀가 무슨 걸까요? 저택 있던 자리엔 건물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파괴 흔적을 눈으로 쫓자 마녀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마녀는 분노로 이성을 잃은 채 저택 주변의 숲을 다치는 대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됐어요, 마녀? 어. 이야기를 들어줄까? 같지가 않아. 어떻게 하지? 공주는 곤란해하며 왕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괜찮아. 괜찮다니? 뭐가 괜찮다는 걸까요? 공주는 의아하다는 듯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주는 엄청 세잖아. 어? 어, 왕자. 이상하게 농담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진심을 한 말일까요? 사실은 알 길이 없는 공주는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손절이라고? 으르렁대는 소리와 땀 흘림. 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가로막았습니다. 마녀는 두 사람의 존재를 눈치챈 듯 저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녀의 소중한 컬렉션을 태워버린 범인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거의 몬스터 헌터급인데 왕자는 그냥 마녀는 뭐 빗자루 타고 다니는 마녀 생각한 거 아니야? 늑대랑 마녀 싸우니까 늑대가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야 임마, 이거 엄청 커. 못 이겨, 못 이겨. 마녀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공주는 왕자를 데리고 다급히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죠. 뭐지? 공주, 마녀는 지금 화가 나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겠지만 어떻게든 진정시키면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어떻게 진정시키지? 진정서 넣자. 조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조금 때려주면 되지 않을까? 야, 결정이나 찾자.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모든 게 잘 해결되게 하겠죠. 왕자는 기세 좋게 뒷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이야 공주, 마녀를 조금만 때려줘. 내가 할 수 있을까? 공주는 그렇게 말하며 늑대의 모습으로 돌아가 거대한 괴물을 향해 땅을 박치고 달려나갔습니다. 가자! 드디어 늑대 본성을 발휘할 때가 됐다. 몇 대만 때리면 될 수도 있어. 싸다고 몇 대 때리고 말 걸자. 간다! 저기요? 좀 큰데? 나무인데, 나무? 결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이 가 임마! 너도 가 임마! 너 안 보이지만 너도 봐 임마! 어? 왕자! 안 돼! 씨! 마녀에 무슨 기술이 있네? 왕자를 죽였다고? 여기 있어 그러면 나 혼자 가도 되는 건가? 나 혼자 가도 되는데? 너 거기 있어라잉? 나 혼자 잡고 올게. 위험해니 께. 포기해버릴 수도 있구나.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아씨, 데려가야 되잖아. 아니 지금, 아 지금, 아니 지금 마녀 잡는데도 이런 거 해야 돼? 장난하나. 마녀, 야! 야 다시 와! 너 있어야 돼. 잘 됐네. 이거 미리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나오겠죠 마법? 나만 싸울 줄 알았지 이놈아. 가자, 둘이 같이 해야 된대. 이거 나, 이거 나 뭐 임마? 이거 너라고. 너도 해야 된대. 이 녀석은 어딜 그냥 빠질라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2인용인데 가 임마. 너 밑에서 저거 해 임마. 그렇지, 네가 여기 밟고 있으면 열린다잉. 누나는 위에서 하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둘이서 하면 되는 건가? 어이구, 어? 어?
멈춰야겠는데. 빨리 가서 저거 쳐야 되네. 왕자를 올리자고? 왕자 저기 못 올라가는데? 아 일단 있어봐. 내가 죽였다고요? 아 괜찮아요. 또 살리면 돼요. 이렇게 눈 멈추나? 안 멈추잖아. 늦었다 또. 아 더 빨리 가면 되겠다. 더 빨리 내가면 되겠다. 어. 늦지 말고 저거 빨리 쳐서 박쥐 다 잡으면 돼요. 범위가 강력 범위가 있거든 얘는. 여기 있어. 저거 누르고 그냥 바로 타자고. 못 타지. 난 위에 있잖아. 안 가져. 잠깐만 가지겠는데? 야 가진다 가져. 그냥 타고 가서 없애도 되겠는데. 근데 여기서 걸릴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위에서 길 열어줘야 돼. 어차피 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내가 위에서 한 번 더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돼. 어차피 위에서 해야 돼. 궁금해서 한 번. 빨리 잡고 더 밟아줘야 돼. 길 열어주고 떨어져서 잡아주고. 이건 어떻게 하지? 늦을 뻔했네. 정말 귀찮게 한다. 어차피 이제 정체도 다 밝혀졌는데 늑대 등에 타면 안 되냐? 꼭 컨셉 유지해야 돼? 근데 공격 버튼하고 손 잡는 버튼은 똑같은 거라서. 절대 안 돼! 아니 이렇게 이상하게 나 있냐? 큰일 날 뻔했고. 가자. 뭐야 뭐야? 와 씨 유도탄이네. 유도탄인데요? 이걸 유도하네 이제? 마녀다! 이런 보세요. 올라가서 때려야 되는 것 같아요. 뭐야 한 대만 때리면 돼? 한 대 때리고 정신 차렸다마녀. 뭐지? 아 아니야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가자. 이 페이즈? 어 그런 거 같아. 멧돼지 멧돼지. 뭐야 멧돼지 죽었어. 조심 멧돼지도 나온다. 뭐야 어디갔어. 가자 가자. 뭐야 버그? 버그 걸렸어. 없는데 있는것처럼 보여. 응 아니고 턱이었어요. 피하기만 하면 돼요. 나오자마자 공격. 나오자마자 안돼! 아 두 대만 때릴걸. 죽이지 말고 두 대 때리고 앞에 뒤에 때려야 돼요. 공 쟤네 달리기가 빠르기 때문에. 가자 가시로 죽이자고. 아 미리. 오케이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그럼 여기 있어봐. 그래서 아까 이게 없어진 거구나.
여기 세 마리 있는데 두 마리 하나 더 오지 않아요? 그쵸. 요 정도? 아 가비요 승금고로니 세 마리면 작겠지 뭐. 승금고로니 아니 또 있네? 그렇다면 곡한의 이득이구요. 아야 무한으로 오나본데? 또 오면 그냥 다 잡고 갈게. 또 오네. 잡았고 그러면 더 온다는 얘긴데. 아 두 마리 그냥 가자. 두 마리 컨트롤로 가능하니까. 가자. 앞뒤로 온대. 근데 빠르다 빨라. 다 잡고 가는 걸로 하자. 아 이거 조금 한 마리 안 잡고 갈라다가 욕심부리다가 그만 한 번 더 하게 돼버렸죠? 느려 느려. 뭔데? 다 처리해 이거. 끝에부터 잡자. 못 잡았고요. 양각을 만들면 안 돼. 한쪽만 없으면 괜찮거든요? 어 나 꼈어. 오케이 요 놈부터 잡아야 돼. 요 놈 그 다음에 끝에 놈은 솔직히 그냥 한쪽만 휘두르고 있으면 되는데 양쪽에서 빨리 오기 그게 문제예요. 나이소. 자 이것도 솔직히 그냥 다 잡았거든. 근데 그냥 안전빵으로 갈게. 안 맞나? 아 저긴 안 맞겠다 끝이라서. 됐다 가자. 저 놈은 그냥 잡아. 한쪽은 그냥 잡아. 양쪽이 왔을 때 공속이 안 따라가서 문제지. 여기는 그냥 고정 자리인 듯. 이거는 내가 보기에 발판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 오씨. 이거 왜 있는 거? 있는 거보다 가져가야 되는 건가? 처지진 않네. 또 억지로 안 처지게 만들었네. 아까 다 처졌잖아. 이거 들고 가란 얘기네. 들어요. 뭐야? 아니 빨리빨리 와 임마. 박자인가? 안간 맞았다고? 약간 좀 손잡는 길이가 있으니까 바로 그냥 가야돼. 망설임 없이 뽀개면 안될까? 뽀개볼까? 뽀개면 안나오는거 아니야? 나오네. 가라고 한다면 내가 뽀개는걸까? 아니야 근데 어차피 한번 튀어나오니까 그게 그거야. 지금 가야돼. 이렇게 그냥 타야 돼. 타버리면 되는 거구나. 내버려놓고요. 여기다 놔둬야 돼. 그리고 같이 나와야 돼. 그리고 넌 여기 있고요. 내가 갔다 와야 돼요. 이걸 타야 되는데 너가 잠깐 이동 좀 해줘야겠다. 어디로? 살짝 옆으로 내려오죠. 나 다시 와주세요. 그리고 난 늑대요. 안 밟으셨어요? 못 밟으셨어요? 아 조금 애매하게 서버렸네. 기다려보셈. 거기 아 나 이런 각도를 한 번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 너무 멀어요 또? 됐다 이거 됐어. 꽤 귀찮. 하다야 정신 차려 마녀. 저 그 소녀예요.
3페이지까지 있는 건가? 왜냐면 약간 퍼즐 위주이기 때문에 난 마지막에 전투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퍼즐식으로 하기 때문에 3패까지 있을 듯? 이번에는 따로따로 가시오. 이런 류는 이제 2인용 퍼즐 같은 게 굉장히 많지. 와봐, 계속 가. 오, 공격당한다. 움직여! 어휴, 당하는 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낫겠는데. 가자 가자. 지금 움직이면 돼. 거기 가만히 있어요. 님 들어가시고 나 미리 들어갈게. 아, 이번에 밑으로 가셨네. 저 박쥐 잡아야 돼. 박쥐 잡았고 이동하셈. 여기까지는 괜찮을 듯. 타셈. 저쪽에 앞에 있는 귀뚜레미 있지, 그것을 내가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아, 내가 왕자를 코코넛으로. 그것을 왕자가 맞네. 속 시원하다. 괜히 왜 나눠져가지고 말이야. 같이 그냥 등에 타지 그냥.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다 처리하고 갑시다. 오케이? 귀찮게. 속도가 안 나오는디? 일단 좀 앞으로 가세요. 뽀랭땅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구름냥이님도 구독 고마워요. 거기 있어. 여기 귀뚜라미 녀석은 무조건 이걸로 맞춰야 돼. 지금. 아, 까비요. 지금! 아, 좀 더 빨리요. 지금! 어가. 저거 하나는 어떡하지, 저거? 저 두더지 같은 거? 저건 아예 각도가 안 나오는디? 이렇게 맞으려나? 이렇게?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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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가이. 가고, 빠지면 낙사야. 여기서는 멈춰야 되는 각이야.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속도 맞춰서 지금 달려가야 되는 각이고요. 타, 타. 아. 계속 가, 계속 가. 나 전현수랑 친구로 지내주고 싶어졌어, 갑자기. 빨리 가, 한 번에 쭉 가면 안 되냐? 어? 침착하자, 침착. 얘네 커뮤니케이션이 늘지를 않아. 가자. 정식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 지금쯤 가면 되겠지? 안 돼. 오우, 낙사될 뻔했어. 하나, 둘, 아니고요. 지금, 지금이요. 지금, 지금이요. 귀엽네. 아, 자식. 어? 아, 임마. 거기 멈춰요. 오케이. 가자. 잠깐만, 앞에 좀 봐놔야겠다. 들어와봐, 일단. 만약에 마락 때문에 늑대로 변신할 수가 없대, 이제. 이제는 둘이서 해야 돼. 둘이서 해내야 됩니다, 이거.
마녀 참 착해. 엄청 오래 기다려줘. 콩? 왜? 낙사했어. 들어갔잖아. 저 떨어진 데가 있나? 오케이, 개념 세이브. 이 게임의 참 좋은 점 바로 개념 세이브다. 머리로 떨어졌다고? 아 설마 그걸로 들어가면 안되는건가? 아 저기 약간 떨어지는 구간이 있군요. 근데 우리 친구는 뒤로 와주실래요? 위험하니께. 내가 널 짱박아야 될것 같아. 낙사당했는데? 오면 안되겠는데? 내가 저기 짱박으려고 했는데 안되나? 밑에 짱박으려고 했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폭들각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거를 타지 말고 저기로 넘어가면은 내가 구멍을 뚫으면 여기를 어? 할 수 있잖아. 어 뭐야 시작하는 거야? 아니지? 아 맞네, 나 늑대가 안 돼서 안 되는구나. 다시 갈게요. 둘이서 해내야 되는 거구나. 늑대 저기 마늘 마력 때문에 맵다고 진짜? 아 뭐 이거 갖고 매워. 마지막 판인데 이렇게 푸는 거지 원래 퍼즐을. 퍼즐을 단번에 푸는 건 진짜 뭐 센스가 정말 좋거나 아니면 어디서 공략을 받거나 이거밖에 없어. 유튜브 편집이나 좀 약간 자충우돌 가는 것이지 당연한 매움 가지고. 개 답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적절하게 답답하게 하고 있구만. 라면 정도? 죽죠? 저 정도면 죽어요. 왜냐? 떨어지는 각도가 있으니까. 그쵸? 안 죽었다. 개이득? 근데 어떡하지? 그 다음에? 일단 가게 만들어. 떨어지면 낙사니까 안 당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돼? 둘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녀의 마락을 빼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점프를 어떻게 시키지? 아, 저거 그 받침대 만들어가지고 내가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는 거네. 올라오게 하거나 내려오게 하거나. 그쵸? 나무 밟고 올라가면 돼. 아까 전에도 밟아지긴 했거든. 맞지만 않으면. 와 근데 이건 좀 어렵다. 왜냐면 조종하는데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갈 수 있는데 제가 문제네. 게다가 밑에도 와. 밑에도 온단 말이야. 뭐야? 아 짜부대버리네. 어? 정말 미안해. 자 떴어. 지금쯤이면 매콤하단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맵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업적했습니다. 예. 정말 꿈맸네. 예. 맵다. 지금 맵다 해 빨리. 지금부터 매운거야. 지금 늦었거든? 이거 다시 내릴게요. 내가 조절하면 되겠다. 빨리 가 임마. 됐고요. 정말 컨트롤 어렵고요. 저 친구랑 조종하려면 좀 붙어 있어야 돼. 조종 앞으로 살짝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였나? 다음에 나랑 쟤랑 같이 왔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발판을 만들어야 되거든. 피하면서 요렇게
그리고 넌 피하고. 근데 저 좁아서 못 가겠다 나. 어? 발판 안 생기는데? 바로 너무 빨리 없어져 버리는데? 남 뽀셔야 되나? 그럼 얘 피하고 저걸로 마법으로 남 뽀셔보자잉. 일단 너 거기 있어. 어떻게 되나 볼게. 어, 먼저 뽀셔도 되겠다. 어? 한 번에 안 뽀셔지는데? 아씨, 이렇게 안 느려 빨리. 그 다음에 나야 불포야. 뽀개 뽀개졌고. 나 가도 되냐? 아, 나 한번 피하고 가자. 불안하다. 한번 피하고 갈게요. 피하고 가는 게 맞아. 거기 있어. 나 간다잉. 아, 나 쟤 방금 쟤 떨어뜨리는 걸까? 아니죠, 이제 손잡아도 되죠? 점프도 손잡으면 할 수 있으니까. 왔다! 마녀야! 어떡하지 근데 이제? 공격 기능이 없는데? 응?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걸로 공격? 이걸로 공격해보자. 지가시로 지를 공격해보자. 기다리겠다가 여기다가 빨간색 만들어야 돼. 참 착해 마녀. 정신 차리세요 마녀님. 됐다. 정신 차린 건가 봐. 이제 3페이지까지 있네. 그 다음에 설득해야 되는데. 쉬웠고요. 왕자 공주는 분노로 이성을 잃은 마녀를 어떻게든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녀와의 싸움으로 피어오른 연기구름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마녀는 잠시 정신을 잃은 듯 보였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직쇼, 내 소중한 물건을 망가뜨렸어. 용서 못해. 놈들은 왜 모르는 거지? 마녀는 너덜너덜해진 마법 지팡이를 두 사람에게 겨눴습니다. 마법의 빛이 지팡이 끝에 모여들어 날카롭게 빛납니다. 모든 것을 파괴할 마법의 힘이 두 사람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미안해요. 마녀가 피크리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귀여워야, 귀여우니까 봐주자. 마녀야, 또 옛날에 그 소년한 그 소년 기억나지? 어? 귀여우니까 봐주자. 잠깐 못 본 사이에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는 법을 배우기라도 한 거냐? 어? 잠깐 못 본 사이에? 한 번 왔긴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아니면 설마 옛날 소녀? 아닌가? 이런 걸로 너희가 한 짓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마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방금 전까지만 생생하면 했던 분노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걸렸다. 귀여움에 약하네 이거. 흥 한 거부터가 끝났어. 자기도 귀여운 척하는 거 보소. 그러고 보니 너는 내게 부탁할 게 있다고 했었지? 헐, 제일 소중한 거 가져가는데. 마녀의 말을 들은 공주는 왕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건 것 같은데. 맞아 마녀. 부탁이야. 왕자의 눈을 고쳐줘. 우린 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공주의 필사적인 모습을 본 마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번진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유쾌함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유쾌함? 내 컬렉션과 정원을 다 태워놓고 잘도 그런 부탁을 하는구나. 그래도 뭐 나는 관대한 마녀다. 아니, 나는 관대하다. 대가를 지불하기만 한다면 못 들어줄 것도 없지.
마녀가 어딘지 모르게 끈적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또 죽는 거야? 목숨 줘야 돼? 어떻게 하면 돼? 네가 이곳에 온 이유, 그걸 전부 대가로 지불해. 그게 뭔 소리야? 전부? 왕자를? 불길한 예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니, 왕자 눈을 고쳐주려다 달라 했더니 왕자를 바치라는 건 뭔 소리야? 그럴 수가. 왕자의 목숨을 달라는 게 아니야. 난 마법의 대가로 목숨을 빼앗지는 않아. 그럼 뭐지? 마녀는 뒷말 이어나갔습니다. 네가 가진 왕자에 대한 기억. 안 돼, 배드엔딩각인데. 공주를 변신한 능력도 다시 거두어 가겠어. 아, 못됐네, 못됐어. 왜 저러는 거지? 노랫소리도 들려주지 않을 거고. 그냥 모른 채로 살아가는 거네. 노랫소리까지 뺏기고 손해인데. 눈을 고쳐주는 대가로는 조금 과하긴 하지만 남은 마력은 너희가 태운 숲을 원래대로 되돌린 데 쓰도록 하지. 아니, 우리가 태우긴 했는데 그것까지? 보상까지 해야 되니. 그녀의 말에 늑대의 모든 것을 바치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때? 이만큼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겠어? 제멋대로인데다가 거짓말을 하며 살아온 네가 하찮은 인간을 한 명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냔 말이다. 공주, 늑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왕자의 여행, 그리고 자신이 해온 일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주 깊이 고민한 끝에 알겠어. 대가를 지불할 테니 왕자의 눈을 고쳐줘. 늑대는 왕자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감동했으니 금도끼 은도끼를 다 주겠다. 이거 그거 합시다. 마녀님,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어? 이렇게 착한 애들 놔두고. 안돼, 나 때문에 그런 거래를 하다니. 그러면 안돼. 왕자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공주를 막으려 했습니다. 공주는 왕자의 손을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자, 이걸로 된 거야. 내가 왕자의 눈을 빼앗았잖아. 게다가 그 사실을 숨기고 눈을 고쳐주기만 하면 왕자 사이좋게 지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왕자, 다치게 하고 거짓말을 해서 정말 미안해. 왕자가 그녀의 말에 대답하려던 순간 거래는 성립됐다. 공주와 왕자의 대화에 끼어든 마녀가 의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마녀 완전 못됐네. 파도처럼 밀려온 마법의 힘이 공주를 휘감았고 왕자의 몸은 멀리 튕겨져 나갔습니다. 먼저 공주의 모습부터 돌려받도록 하지. 마녀가 손가락을 까딱거리자 공주의 마법이 풀리며 늑대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리 원해도 공주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녀가 왜 못됐냐고? 하긴 마녀도 소중한 걸 잃어버려가지고. 사실 처음에 소원 들어주는 것도 다 미리 얘기했지. 다른 사람들도 중요한 걸 가져간다고 말은 했으니 그래도 좀 그렇다. 대가를 받으러 갈까? 마녀가 지팡이를 휘두르자 마법의 힘이 힘차게 휘끔틀거렸습니다. 늑대의 정신이 마녀의 마법에 장악당과 동시에 의식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오토를 타요리니 오지와 오오카미의 호에 가케오리마스. 왕자는 들려오는 소리를 쫓아 늑대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오지의 치카라데와 왕자의 힘으로는 마녀의 마법에
王子は狼の顔に触れ語りかけます。 안돼 안돼. 안돼. 오, 울 뻔했고요. 왕자는 늑대의 얼굴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눈치는 공주, 나도 사과해야 돼. 그때 괴물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10만 마리라고 말을 해서 미안해. 공주의 마음은 거짓말이 아니었어. 공주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공주, 공주가 기억과 함께 이 감정들을 전부 잊는다 해도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소코데 오오카미노 이스키와 호톤도 나쿠나리 오지노 고토바오. 늑대는 왕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도중에 의식이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에유크 이스키노 나카 오오카미와 오모이마스. 끊어져가는 의식 속에서 늑대는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사과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왕자는 날 용서해줬을까? 사랑하고 다시 친구가 돼요. 친하게. 뭐야, 끝난 거야? 아, 이거 지닌 데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을 다 사라졌네요. 울 뻔했다. 와, 불쌍해. 눈 떴네. 근데 왕자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추억을 쌓아가면 되긴 되는데, 늑대는 왕자를 아예 모르니까 노래소리도 없고, 늑대가 왕자를 좋아할 수 있을까? 아, 감사합니다. 돈의 중독 재민이님 5만원 감사합니다. 안 울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었어. 고맙습니다, 재민이님 5만원. 방금 눈물 닦았다고? 안 났거든요, 눈물. 날 뻔했는데 꾹 참았거든요. 아, 감동적이잖아. 아이, 불쌍해. 그래도 왕자가 괜찮다고 해줬고, 거짓말쟁이 공주, 늑대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고요. 진엔딩 있을 것 같은데 잘 만들었다. 진엔딩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둘게요. 공주의 늑대와 왕자의 애틋한 스토리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다시 하는 거야? 어두운 숲에 둘러싸인 자그마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다시가 아니고 뭐가 나온 거겠지? 昼でも 薄暗い闇の広がる その森は 魔女が 支配し 마녀가 지배하는 그 숲을 한나라 어그 똑같은데? 恐ろしい 森でした. 아니다. 근데 음표가 찌그러졌다, 그치? 원래 늑대는 노래 잘했었는데 노래도 뺏어갔다고 그랬잖아, 그치? 人々はその闇を恐れ 森の中へ入る者は
ほとんどいませんでした. 사람도 어둠을 두려워하며 숲에 들어갈 꺼렸습니다. そんな恐ろしい森ですが, 그만큼 무시무시한 숲이지만 달이 높이 뜬 밤이면 누군가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곤 합니다. 이에 아니요. それは歌とは言えないほど. 그 소리는 노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설펐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이는 늑대와 비슷한 모습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높은 바위에 올라 쓸쓸한 듯한 목소리로 달을 향해 노래했습니다. 왜 나는 노래를 부르는 걸까? 그렇게 잘 부르는 것도 아닌데. 늑대는 가끔씩 지독한 외로움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졌죠. そんな時はなぜかここで歌を歌いたくなるのでした. どうしてだろう?と考えようとしても 생각을 해보아도 記憶に白いもやがかかり 기억 너머에 새하얀 안개가 끼어 있어 何も思い出す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아무것도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なんか 마음속에 뻥 안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 늑대 쓸쓸한 노래소리는 밤의 어둠에 녹아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주변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늑대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근처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왕자 다시 왔어. 늑대는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미시라는 인간이 처음 보는 인간이 갑자기 바위를 타고 올라와 눈앞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늑대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눈앞에 나타난 거 아직 어린데다 고기도 부드러워 보이는 인간이었습니다. 안 돼! 치지 마! 최근에 별로 먹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인간을 먹지 않았지만 모처럼 만난 먹거리가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것입니다. 늑대는 마치 출출하던 참이니 먹어치울까 싶어 커다란 손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대로 팔을 휘두르는 순간 인간이 무언가 내밀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그리운 느낌이 드는 부드러운 향기가 늑대의 몸을 감쌌습니다. 꽃? それはいくつもの花が束ねられた小さな花束でした. 인간이 내민 것은 여러 송이의 꽃을 묶어 만든 꽃다발이었습니다. そうだよ. 맞아. 今までのお返し. 지금까지 받은 것의 보답이야. そう言って. その人間は柔らかく微笑みました. 인간은 그렇게 말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狼には何のことだか分かりません. 늑대는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また会いに来たよ. 다시 만나러 왔어. 공주. その言葉を聞いた瞬間. 狼の目からポロリと涙がこぼれました. 涙は後から後から溢れ出し、言い表せない感情とともに止まらなくなりました。 늑대는 눈앞의 인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마음속을 가득 채워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늑대는 들고 있던 팔을 천천히 내린 뒤 그가 내민 꽃다발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커다란 손에 조심스레 지어진 꽃들이 조용히 몸을 흔들었습니다. 늑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꽃다발을 건네준 인간은 기쁘다는 듯 웃으며 늑대 옆에 앉았습니다. 늑대의 흐릿한 시야 너머로 미소 짓는 그의 얼굴이 흔들립니다. 인간의 곁에 나란히 앉은 늑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빈말로도 잘 부른다고 할 수 없는 노래였지만
인간은 기쁘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는 지금까지 달을 향해 노래해왔지만 이 노래는 옆에 앉아있는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늑대 노래는 서툴었지만 그대로의 감정이 담겨있었습니다. 따스한 음색이 밤의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늑대 왕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와우, 잘됐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좋았다. 잘 살았네요. 헐, 저기 노래 부르고 있는 거 봐.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잘 됐다. 자, 이제 다음 소원을 빌러 가볼까? 노래소리 돌려달라고 하자. 계속 무한 로테이션 가자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가 숲을 불태웠어요. 지금 노래소리 이런 건데 손해를 보면 숲은 다 복구됐으니까 조심조심 가면은 뭐 다른 거 간단한 거 주고 노래소리 찾을 수도 있어. 돌려막기 가자. 변신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그래도 되고 늑대인간도 해달라고 되고.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와, 스토리 좋네요. 거짓말쟁이 공주와 눈먼 왕자, 정말 동화 같은 내용이었다. 울 뻔했잖아. 재밌었습니다. 다음 게임 갈게요. 와, 나 거기서 그냥 끝내는 줄 알았는데. 돈이 아까 멈춰놨어. 이 녀석들이 산통 다 깨고 있어. 이거 감수성이란 거 없는 녀석들. 이거 포만감 무슨 포만감이야. 팍시 야수 길들이기 성공. 이제 랩업을 하자 늑대야. 곰팅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응 이응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쌈채소 샐러드는 무슨 샐러드. 아, 힐링됐다. 좋았다. 엔딩도 마음에 들었고. 저거 근데 그런 거 모으는 건 뭐냐? 나 모으고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그쵸?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응? 다음 게임 갈게요. 어? 진짜 안 우는 성격인데 울 뻔했다고? 그쵸? 아니 감동적이었어. 진짜 꼭 참았어. 또 울었다고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카메라 끄고 이랬다니까. 울었다니까. 아, 재밌었습니다. 네.